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하이라이트의 가장 잘생긴 막내. 요즘이 정말 하이라이트의 최고 시기 아니에요? 아, 요새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 달에 저희 이제 솔로 앨범이 나왔었고, 어허. 9월에 일본 콘서트를 했었고, 아하. 10월에 팬미팅을 했었고, 바쁘다, 바빠. 11월에 새로운 앨범이 나옵니다. 아하. 바쁘다. 감사합니다. 11월. 그렇죠. 11월. 야, 열심히 활동해서 팬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아이돌하고 팬들 사이에 일명 주전 멘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유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너 사슴이야? 왜 내 마음을 녹용? 왜 내 마음을 녹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것들이 참 재밌거든요. 네네네. 예. 기억에 남는 이런 주전 멘트 있어요? 뭐 손동훈 고향 루브르 박물관 뭐 조각상 같다고 해서 오, 말 된다.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정전 났을 때 오빠 사진 걸어놨었어. 아, 빛이 나서. 예. 야,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만들지? 야, 이게 맞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신곡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곡 나왔어요? 이제 11월 7일에 발매되는 얼론이라는 곡이고요. 약간 이번에는 저희가 좀 섹시한 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하이라이트가 섹시가 나와요. 오랜만에 또 섹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허, 기대. 그렇군요. 근데 오늘 혼자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아, 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신곡 무대를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와!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 느낌 좋은데? 화상. 느낌 있어.